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 자리에는 모두 19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장들이 나온 겁니다. 영업사원의 막말 파동이 영업사원 개인의 성질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측의 무리한 영업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가격 정책, 차별적 서비스 정책, 제품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나 해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광고의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사양이 옵션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옵션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아주 멋있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의 생명은 필수고 국내 소비자의 생명은 옵션이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번 국감은 이른바 기업감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세웠습니다. 국감 사상 최대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려나온 뒤엔 허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나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걸 늘릴 생각입니까?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저 말씀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예, 제가 맡고 있는 회사는 저 SSM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3점핑 매장 이상의 대형 할인점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사별로 책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회사는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SSM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메르세스 벤츠 코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차 수입사의 지분을 갖다가 한성자동차 49% 갖고 있죠. 51% 여기서 갖고 있고. Hansung is one of our dealer groups in Korea and has not 49% in Mercedes-Benz Korea. This is a different company called Star Auto Holding. 그게 지금 같은 회사 아닌가요? 지금 여기 임상준 대표님, 그게 같은 회사 아니에요? I'm the representative of Hansung Investment. Hansung Investment is in the property service business. Yeah. And is not engaged in the import car business. 빠른데 나오세요. 그 마구잡이식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도매급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식은 앞으로는 좀 고쳐야 되겠다. 네. 기업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기업은 적어도 공공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증인을 채택할 때는 아주 필요한 증인만 그리고 그 업무에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지 어떤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떤 그 군기잡기식의 그리고 어떤 본때를 보여준 식의 그런 증인 채택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일정이 없는 주말 밤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의원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한 의원실에 들어가 보니 다음 날 감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질병주의자 절반 가까이가 여성들인데 그 여성의 절반들이 다 난임하고 불임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지금? 그쪽 직원들한테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전자기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 자체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근무 시간이 뭐 3000시간 이상이고요. 7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일곤 비서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 벌써 며칠째입니다. 칫솔하고. 네. 집 오늘은 아까 전에 제가 듣기에 못 씻으셨다고. 아 예. 주말에는 네. 국회 샤워실이 닫혀가지고 예. 아침부터 좀 바빴습니다. 예. 얼굴 너무 가까이 찍으시면 좀. 국감 기간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